네, 오늘은 람마요미란 수산시장 가보겠습니다. 날씨도 좋고 해서 수산시장 가가지고 시원하게 배도 타고 그 현지인들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현지인 음식도 먹어보고 한번 이것저것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 시장은 주말에만 열린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토일에만 열린다는 점을 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수산시장 가기 전에 그 작은 생실놈이라고 대표님이 맛있다고 극찬한 집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괜찮더라고요. 근데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촬영은 못 했어요. 가격은 50바트, 하나에 50바트가 두개 해가지고 100바트 내고 먹어도 참 저렴하고 괜찮았어요. 저희 수상시장 갑니다. 지하철 타고. 수상시장 이름이 뭐죠? 뭔데요? 말해봐요. 람마이움. 말라이움. 수상시장. 이제 람마이움 수상시장에 도착했고, 여기가 입구예요. 그 전차를 내려서 택시 타고 한 100바트만 내면은 이렇게 입구 앞에 내려주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 람마이움 수상시장 풍경입니다. 그리고 이제 화면 옆에 보면 초록색 택시가 지나갔고요. 이 택시. 이 택시가 이제 미더기 택시인데, 이 택시가 이제 출발할 때 미더기를 찍고 도착지에서 이제 미더기 가격에 이제 계산하거든요. 그래서 바가지 쓰는 경우 훨씬 줄어드는데, 다른 택시 같은 경우는 미더기를 안 찍고 이제 말로 흥정을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되게 바가지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저 미더기 택시를 추천드려요. 아, 그리고 이제 보트 타실 때 보면은 그 가격 흥정이 가능하거든요. 한 200바트 정도 높게 말하던데, 제 같은 경우는 200바트에서 아, 너무 비싸다 좀 깎아 놀라 하니까 한 100바트까지 깎아 주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평균적으로 보트 타는 게한 100바트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00바트 이상 말한다 하면은 깎아 놀라고 이야기만 잘하면 100바트에 다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혼자의 눈동자가
파이팅. 야. 급지 맞나? 어. 일단 닉네임은? 오리지널로 먹을래? 먹어봐, 맛있어? 맛있어? 소스 맛있어. 응. 무슨 게 모르겠다. 그냥 베스트인데, 그걸로 발라가지고. 맛있는데? 아, 저희는 이제 재밌게 놀고, 다시 그랩택시 타고, 전철로 돌아가고 있어요. 그랩택시가 어떤 거냐면, 카카오 택시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방콕에 놀러 오실 때, 그랩택시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